이번 시간에는 무료 음악 찾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튜브를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본인의 프로필 로고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곳에는 유튜브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과 음향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들을 원하는 장르별로 또는 기분별로 그리고 악기별로 시간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맨 끝에 Creative Commons 제작자 표시라는 로고가 들어있고요. 제작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악들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작자 표시 음악을 사용할 경우에는 곡명과 작곡가를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음악 찾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